네, 발전합니다. 네, 2024년 네, 9월 2주차 네, 공모주 실건주 일정입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월요일, 화요일 IN 디바이스 있죠. 네, 스피커, 앰프, 반도체 관련 종목이고요. 팹리스 종목이고. 수익이 1152 정도 나왔죠. 뭐 양호하게 남았고요. 공모가 7,000원인데 배정은 일반 배정이 75만 주죠. 균등은 아무래도 한 주에서 한두주 정도 봤는데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주식 가격 공모가 자체가 7,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주 받게 되면은 청약 수수료에 대한 네, 부담이 조금 있죠. 네, 그리고 화요일, 수요일 내 KB 30포스펙 100억짜리 내 청약이 있습니다.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겠죠. 자금이 없는 분들은 아니면 뭐 자금이 있다 그래도 한쪽에 뭐 몰빵을 해도 될것 같고. 근데 아이언이 일반 한도가 내 37,000 주고요. KB가 내 12만 줍니다. 수수료는 대신이 2,000원이고, 네, KB는 1,500원이죠. 미래에셋 11일 날, 7호 스펙 상장인데, 이게 159억짜리 했죠. 네, 저 같은 경우 뭐 스펙, 이거는 뭐 균등밖에 안 했고요. 그리고 쭉, 네, 휴일이죠. 추석까지, 추석 다음 주쭉 쉬고, 수요일까지 쭉 쉬고. 이게 발행 예정가고요. 이쪽이 내 네, 공모가고. 뉴보텍 같은 경우에는 9일, 10일 월요일, 화요일이고 이거는 네, 화요일, 수요일인데 증권사는 다 있는 데인데 뉴보텍은 네, 공시가 낮죠. 모집 주식수 520만 주에 네, 초과 청약수 있었고 청약률이 네, 86% 나왔습니다. 실건 주가 네, 72만 3천 주 정도 나왔고요. 상장은 27일 금요일이고 일단 뭐 경쟁률을 봐야겠지만은 네, 현재 한18% 정도 현 주가가 예전가보다 위에 있고요. 18%면은 수익이 안날 가능성이 높겠죠. 예, 현재 시가총액이 네, 132억이고요. 네, 132억이네요. 네. 실건 남금액이 한 10억 정도 되고, 유상증자가 한 주당 0.63주였고요. 63% 확률로 63%로 네, 주식이 늘어나는 거고요. 뭐 경쟁률을 봐야겠지만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 보이죠. 리츠도 너무 많이 네, 환불이 길고, DXN MVX도 뭐 그닥으로 보이죠. 사실상 일단 뭐 경쟁률은 올려드릴 건데 크게 관심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9월 2주차밖에 안 됐는데 종목은 네, 미래 IN 디바이스 KB 제닉스까지 이게 30일 날 상장이고요. 나머지 웨이비스나 시메스는 네, 9월 달 청약이긴 한데 9월 말에 청약이긴 한데 상장이 10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결론은 9월 달에 돈 들인 종목이 없다. 네, 제닉스 뭐 그나마 제닉스가 좀 괜찮아 보이긴 한데 네, 뭐, 이게, 공모 물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뭐 받을 수도 없고요. 뭐다 합쳐서 균등이랑 비례 청약 쪽 판다 그래도 한 20만원, 30만원? 네, 수익이 가능할까요? 네. 그나마 월 초에 KB증권 해외 주식, 네, 이벤트들 많이들 해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아직 좀 배가 고프죠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